방송 정혜경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셨을 텐데 아트 약간 이렇게 서로 섞이게 그렇게 되는 아트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름은 잘 못 지어서 이름은 좀 포기를 했고요. 제가 따로 이름보다는 아트의 중심을 둬서 원장님들께서 샵에서 잘 쓰실 수 있는 걸로 중심을 둬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보면 틴트 몬스테라 컬러 있어요. 몬스테라 컬러 이용해가지고 전체 바를게요. 점도도 되게 좋은 시럽 젤이라 보니까 얘가 엄청 쓰임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체에 바르고요. 큐어 하지 말고 콘툴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그 오팔브릭 아이 있죠? 오팔브릭을 약간 핑크 나는 것과 그 다음에 색깔 중에 좀 여러 가지 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반 정도만 이렇게 있도록 여기다가 뭐 골드도 넣으셔도 예쁘고요. 골드도 예쁘고 아니면은 오팔브릭만 이렇게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반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오팔브릭 넣어주면 얘가 자동적으로 또 셀프 레벨링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컬러를 보라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플럼 컬러 이용해가지고 큐어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 플럼 컬러를 약간 우리 그 초콜릿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고 큐어 라인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컬러를 같이 쓸고 내려와서 약간 찌글찌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을 이렇게 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몬스테라 컬러를 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게 이렇게 대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어줘요. 그런 다음에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섞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쪽에 지금 라인 있죠? 그쪽은 아무래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브러쉬 1번을 딥라이너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라인을 내가 섞일 수 있도록 자, 세로로 하지 마시고 가로로 약간 얘를 이렇게 올리듯이 해서 얘가 약간 섞여서 내려올 수 있게 서로서로 이렇게 좀 조금 젖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섞이면서 더 예쁘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막 마블같이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진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스며 내려오는 느낌이 들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섞으면 또 색깔이 또 예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모이는 느낌 보이시죠? 그래서 해주고 나서 옆에 이렇게 쓸어주세요. 뚱뚱해지지 않게 쓸어서 해준 다음에 큐어 바로 할게요. 자, 아트가 벌써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그냥 탑만 하시면 끝나요. 엄청 쉽죠? 그래서 큐어를 할 동안 조금 기다릴게요. 그런 다음에 바로 탑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탈 필요 없어요. 되게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큐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탑 바르고요. 탑 발라서 한번 느낌 볼게요. 무광하셔도 예쁘겠죠? 느낌이 둘 다 다르니까. 그래서 색깔은 여러 가지 섞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엄청 또 느낌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드논 마이크탑 바르면 이렇게 완전 면적이 다 채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큐어하면 끝이고요. 제 손에 올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 기다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완전 가을가을해요. 색깔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가을가을하죠? 네, 이거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발에 하시고 스톤 같은 거 붙여도 너무 멋진 아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